나는 때를 사는 거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하고요. 또 종목 진단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늘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오늘 뭐 트럼프가 일단 중시 트위터에다가 한방 날리는 바람에 중국 증시는 환호성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예, 마무리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원래 3월 1일 기준으로 그저 그 관세 인하를 인상을 하겠다는 것을 연기를 했죠. 1, 2주일. 자, 이것은 중국에서 환호를 벌려서 중국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하노이에서 열리는 남북 경협 관심주가 지금 최고로 가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예, 폭등을 갈 것이냐, 그냥 꾸준히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뭐 테마가 사라져도 걱정이 안 되죠. 예, 부실 종목이 테마를 따라서 올라간 종목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걱정될 필요가 없다. 예,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죠. 정몽구 회장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정의선 경영 전문에 나선다. 이틀 전에 얘기하면서 어제, 그 다음에 그제 이틀 동안 연속,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어제 전면적으로 예, 갭상승을 나갔어요. 어제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런데다가 또그 현대자동차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45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현대자동차가 예, 어제 갭상승까지 나왔는데 오늘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현대차 여러분이 현대차를 사셨나요?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그죠? 어제 갭상승을 나갔죠. 며칠째 계속 올라오면서.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엠벨리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개발에 30조 6천억. 그 다음에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 미래급수에 14조 7천억을 투입한대요. 지난번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로드맵을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자율주행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확실한 발표를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다 왔지만 예,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몇번 사고가 났었죠. 예, 감지를 못해서. 테슬라 것이 자동차가 달리다가 대형 큰 뭐죠? 트레일러 흰색을 읽질 못해서 그대로 사고 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예, 확실한 로드맵을 가서 안전한다가 확실히 섰을 때 우리는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빨라질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쉬웠던 것은 지금이 그 원자재를 여러분이 꾸준히 봐야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히 급상승을 해서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해외 증시를 보면 저 에어현저인가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예. 예, 지금 올라가다 떨어졌죠. 자, 반도체 지수 이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죠?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 이어진다? 저는 자신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줬는데 또 하나가 이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지금 랜드 가격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2월 올 들어 2월달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낸드플랫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낸드플랫이 하고 그다음에
고정가격인 거래가격인 6.64% 4.22달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에만 D램과 랜드플래시가 10.97%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제가 블로그에다 올렸으니까요. 이렇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반도체 종목에다 막 올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네 다섯 번째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건 호재인데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상 양적 긴축 정책인 보유자산의 축소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조만간 발표한다.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것은 작년에 일단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이 FDA에서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 연방 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 4조 9천억 달러인가요? 4조 5천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4조가 넘어요. 그 달러를 어떻게 돼요? 채권을 갖다가 판다고 그랬죠. 자, 채권을 판다라는 것은, 국채를 판다라는 것은 뭐죠?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들이게 되면 돈이 밖으로 풀리죠. 그죠? 그런데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자금난이 시달리니까 계속해서 국채를,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이 보복이다?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복성 굉장히 강했죠. 가속도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사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이자가 비싸니까 미 국채를 사줄 나라는 없나. 사실 중국에서 많이 판 것도 제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사줬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그,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이 지금 여태까지 잘 피해 나갔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북미회담이 잘 끝나고 나면 다음 타자는 누구로 할까요? 중국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본 아니면 유럽으로 타켓을 옮기고, 대한민국은 벌써 끝났으니까요. FTA에 대한 가속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예고된 재앙, 초저출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 두 가지 축에 따라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축소되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경제 기본 논리도 안 되는 소주성을 들고 와서 예,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제 웃기는 얘기를 했죠. 예, 지금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일단 인구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인구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구 증가가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생산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 이 두 가지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뭐요?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제가 뭐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가는 길은 올바로 가는 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미국은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미국은 출산이 많지 않지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용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행히 그래도 동남아시아인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그래도 뭘 하고 있죠? 예,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렇다면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결혼들을 안 하니까 애를 빨리 안 나니까 그러면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아이를 낳아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저출산으로 가고 생산성도 죽이기 위해서 근로시간까지 줄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생산성 줄어들죠. 인구 절벽되고 있죠. 그럼 뭘로 국가가 성장하죠? 기본 논리도 잘 모르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여기 그냥 그저 전문가로 한 사람으로다가 예 그저 주식 강의나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는데 대통령이 그 많은 그저 인력들이 엄청 똑똑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뇌들이 수두룩 많은데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아쉽기도 해요.
자, 이두 가지가 기축이 돼서, 그래서 인구 성장이 돼서, 한번 인구 성장이 돼서 생산성을 늘리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리는데, 거기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뭐죠?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 줄이기 위해서 근로시간까지 완전 단축시켜버리죠. 임금은 고속도로 올리죠. 임금이 만약에 올려서 생산성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건 무조건 임금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 올린다고 생산성을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임금 올려서 이윤 창출해 준다 그러면 임금 무조건 올려야 되죠. 근데 임금 올린다고 이윤 창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성을 늘려야 이윤이 창출되는 거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긴 해요. 그죠? 네, 비전 메이커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경제를 잘못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제게네가 옳다 떨었다 그런 얘기를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구 절벽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방법이 뭐냐면 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아직 우리나라는 뭐 저희 단일 민족 그런 거 치우시고요. 그죠?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늘려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일본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굉장히 말이 많고 싸움질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국회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조금 가면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령화를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뭐라냐 고령화를 빨리 되니까 어떻게요? 은퇴 시간을 65세로 늘리다. 연금도 65세 이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바꿔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경제는 거꾸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다. 자, 우리는 그 정도만 아시고요. 지수 차트에 대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많이 긍정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일원들하고 항상 하면서 여기 또는 현금 확보를 좀 보이 좀 해보시죠. 예, 참, 우리 배운 대로, 그죠? 꺾였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죠? 여기 와서는 현금 보유 비중이 아니라, 예? 배팅할 수 있는데도 배팅 해봐라. 많이 올라왔죠. 이거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손실 났던 사람이 다 수익으로 돌아서고, 여기저기 신고가 행진을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예. 한창이 궁금해요, 저도. 자, 오늘은 좀 조정받았네요.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이거 자를까요? 위칼든 강도 같은데요. 글쎄,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갖고 가보시죠, 뭐.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145%를 냈나요? 여기서부터, 그죠? 꾸준히 사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죠? 지수 차트가 보면 201을 한번 볼까요? 제가 끊임없이 중소형 주장이라고 알려드렸죠? 중소형 주장이다. 그죠? 뭐 볼까요? 대형 주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형주가 가면서, 그죠? 대형주가 가면서 2017년 11월까지 급상승을 간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자꾸만 소형주로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중형주는 어땠나요? 2016년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대형주가 가는 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중형주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2016년부터 뭐 제대로 가봤어요? 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가봤나요? 예, 별로 가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가 벌어지죠. 그죠? 201. 얘도 뭐 가봤나? 2016년, 2017년까지 별볼일 없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급상승이 나간 거예요. 그죠? 거의 대형주가 끝나니까. 그랬다가 시장에 앉아서 폭락했다가 다시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서 여기저기서 상한가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상한가가 뭐 동일, 맞나요? 모르겠어요. 예? 뭐였더라? 이렇게 상한가가 어제도 두 개가 나갔었죠? 이렇게 동일 기연이라든지 뭐, 예? 이렇게 상 나가고, 오늘은 뭐예요? 조정. 그죠? 또, 어제 또 뭐죠? 비,
HI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막 상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중소형주 장이다 보니까 요즘 뻥뻥 나가는 종목이 제가 옛날에 사줬던 위메이드 어제도 뻥 나갔는데요. 볼까요?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이게 또 나갔네. 참 무섭게 갑니다. 제가 처음 사준 게 여기서 샀거든요. 그죠? 어디서 사줘서 꾸준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기로 보유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시장이 폭락해서 망할 거니 어쩌니 뭐다 손절해야 되는데 다 팔아서 현금 보유해야 되니 그런 얘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자, 삼천당 지역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죠? 예, 뭔 걱정이에요? 오늘도 또 나가네? 예? 이게 도대체 얼마요? 우리 유료원은 600만, 600 얼마? 7번에 거쳐 나눠서 지금까지 되는데 2천 몇백만 원 벌고 있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북극 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자, 중소형 주장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사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전략을 익히는 데는 시간과 반복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투수가 좋은 공을 던질 때까지 기다려라. 투자자들은 나쁜 공에 너무 자주 배트를 휘두르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성과를 훼손한다고 믿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투자자들이 공이 왔을 때 좋은 공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지 못한 공에 스윙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역시 여러분이 훈련을 가져야 돼요. 투자자가 평생 동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딱 스무 번만 투자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죠? 만약에 배팅 기회가 줄어든다면,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나게 신중할 거예요. 최고의 투자 기회만 눈길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마구마구 휘두르죠. 부실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막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깡통이 나는 거죠. 주식 매수를, 그죠?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사업체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자세가 아니라면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핏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과 경쟁 기업들에서 부단히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익은 더 커진다. 공부 안한 사람이 수익이 커질까요?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진 모르지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또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5년부터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3 내지 5년을 들고 가라고 쉴수 없이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떨어지고죠? 감소하고 여러분이 위험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수백 명의 우리 주식 시장에도 보면 거의 다 트레이더, 단타 위주의 거의 전문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라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8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말 좋은 주식을 갖고 와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나서는 저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예, 장기 투자라고 우리 얘기했지, 트레이더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재료에 의해서 급등하기도 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고 주가의 영원한 테마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 네.
명품 주식이 그래서 명품 주식이 되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뭐 수익성, 그 다음에 수익을 동반하는 고성장, 전망, 역사적 사이클, 변화, 투자자들이 이런 요소들, 경제 추세에 어떻게 반응한가,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 동향, 거래량의 움직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주식시장에서 비쌀 때는 사람이 여지없이 몰리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돈을 들고 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 과연 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폭락하니까 또 푸드옵션에다가 몰빵 질러가지고요. 5천만 원씩 날리고 몇 천만 원씩 날리고 더 하락해서 대한민국 주식은 이제 폭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개인 투자들이 또 왕창 손실을 본 경우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7년 동안의 저점을 유지한 것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냥 놔둘까요? 대한민국 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도 항복할까요?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서서히 올라갈 때 우리는 자금 확보를 언제 했나? 여기서 자금 확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현금 확보를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 배팅해 보시죠. 아유, 전문가님 막 올라오니까 정신없어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래쪽으로 돈을 다 팔고 현금 보유해야 된다.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그죠 블랙스완이 오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주가는 그래서 핵심주를 제외하고 기업이 좋은 주식을 빼고는 맥없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좋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무료방송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가보다는 뭐를 봐야 되냐면 기업의 가치를 주목하고 때를 사는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벌렸죠? 그죠? 많이 벌렸나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벌렸습니다. 과거에 그 폭락 갔을 때도 보면 이메이드가 무슨 일을 벌렸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무슨 일을 벌렸습니까?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우리 들고 갔었는데요. 그죠? 그럼 안 팔았어도 무슨 상황이 없어요. 안 팔았어도 그냥 돈 벌고 가만히 있어요. 뭐 팔고 난리 쳐도 그대로 가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참죠. 이걸 참으면 이미 고수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고수예요. 근데 못 참는다는 거죠.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뭐죠? 부실 종목으로. 그래서 보유한 주가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다가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주가를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10%만 떨어지면 팔고 되죠. 예, 주식머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왜 팔아요? 안 팔아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다 팔아버렸잖아요. 자, 제가 끊임없이 얘기도 했습니다. 무림, PMP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자. 좋은 주식인데, 싼데,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니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땐 안 사요. 그죠? 여기 올라갈 때 꼭 사요. 그래놓고 주도주가 한다고 쫓아가서 코피 터지죠. 사지 말라 그러면 가서 그냥 몰래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후에 쓰나미가 나한테 돌아오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공부한 사람은 전문가님 추세 전화해서 제가 샀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을 벌리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단기로는 못 갈지 몰라도 좋은 주식 저평가 종목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료는 여기서 줬죠. 자, 그러면 지나가서 보면 아무 일도 없죠. 그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다 시장만 조종하면 나,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얘는 아무 일도 없네. 그죠? 또 돈을 벌고 있네. 좋은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어쩌면 가격을 잊어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을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탄탄하다면 주가 하락한 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체크하고 가격 확인은 분기마다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 주가 시황 이런 거에 좌우되지 말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분석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보다 전문가님, 시황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떨어진다고 좋은 종목이 안 갑니까? 시장이 폭락해도 안 가더라도 주식은 갑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없냐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말라는 것은 무림 PMP죠.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라면 두려워할 일이 뭐예요? 에? 주가가 싸다면 오히려 호재잖아요. 그럼 추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주식머신님 삼천당지야 파셨나? 아내한테 선물한 거? 3 내지 5년 어쩌면 10년 동안 안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팔으셨나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 팔으셨나요? 자, 그래서 유리원들은 예, 그죠? 못 참죠. 우리 유리원도 후회를 했어요. 팔고 나서. 자, 처음 추천한 자리가 여기인데 폐유지 수입하면서 그죠? 중국 폐유지 조치로 3연속 3년 추천한 자리. 대화보다 더 좋은 게 누구예요? 녹십자셀이잖아요. 자, 무려 추천주하면서 계속 갔는데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신대양제도 똑같았죠. 더 올라갔죠. 자,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펀더멘털과 업황의 변화로 인해서 수익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기업이. 주가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뭐 이격나서 자르고 뭐해서 자르고 다 잘랐을 거예요. 그러나 기업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주가 하락은 새롭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위메이드 처음 매수한 자리죠, 여기서. 그죠? 아, 우리 의원이 팔고요. 아니, 전문가님, 그거 왜 삽니까? 그거 팔아야 됩니다. 이때인가요? 그래서 팔고 나, 장대 음봉 나오니까 댕가당 팔고 나더니 또 가서 샀습니다. 아이, 전문가님, 이거 꼭 사야 돼요? 나중에는 왜 사야 되냐고 그러더니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안 되겠죠. 매수했습니다. 워낙에 벌써 장대 음봉 나오니까 홀라당 팔았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또 샀습니다. 근데 이만큼 갔죠.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래? 더 올라갔어요. 저는 장기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못 믿죠. 왜요? 주가만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의 믿음을 가지고 중소형주를 좋은 기업이 3 내지 5년을 보유하라고 강조한 건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지금 지난번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종목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기 주식을 보면 아니 더 올라갔어. 그죠? 그럼 우리는 장기 투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그죠? 또 이게 뭐죠? 예, 네, 동일기원도 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급등 나가버렸죠. 자, 그럼 삼청당 제약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렇죠?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내가 수익이 300미프로 나서 여기서 잘랐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좀 후회해요? 그랬더니 네, 후회됩니다. 괜히 잘랐습니다. 괜히 잘랐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이제 신고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잠깐만요.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가져가는 것은 기업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들고 갈 수 있었죠. 참 어렵죠. 아유, 전문가님 두려워요. 아유, 올라갔다 이거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이거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다 넘어간다. 얘들아, 나 전고점 돌파야. 제가 분명히 우리 유리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제약주를 잘 사면 주도주로 써먹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나 또 하나 뭐죠? 예, 요즘에 같은 셀트리온 같은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아니라면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이면 어떡하나?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되 만약에 또 올라가면 10년을 들고 가도 된다. 왜요? 여러분이 약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약주는 묻어서 가도 여러분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죠?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라. 보다 나은 매수 선택 기준을 만들라. 제 방에 있었으면 못 팔게 했겠죠. 그죠? 제 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무료 방송에 와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유령들 졸업하고 나오면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칠까봐 그러나? 그죠? 안 물어봐요. 제 블로그에도 분명히 대화란이 있어서 아니 또 안내에다가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가면서요. 전문가님, 나 이거 떨어지는데 팔까요? 말까요? 더 들고 갈까요? 얼마든지. 그런데 비밀글만 쓰지 않으시면 돼요. 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여기 가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그죠? 가서 와서 한 번씩 궁금한 거를 안부에다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써도 되잖아요. 또 아니면, 그죠?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란을 했죠. 소통과 경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뭐든지 여기다가 리플을 달아버리면 되거든요. 댓글로 그냥 써가지고 너무 아니 이거 이렇게 이런 데인데 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안 해요. 그죠? 안 하죠. 왜 그러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겠죠. 그죠? 한 번 인연을 받았으면, 인연을, 그죠? 맺었으면 그냥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이 아는, 잘 아는 분야에 승부를 걸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매수 선택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훌륭한 펀더멘털을 가진 뛰어난 기업을 매 투자하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고품질을 원한다면, 명품 주식을 원한다면 그만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헐값을 찾을 때는 벼룩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헐값 주식을 살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제가 유튜브 방송을 금요일날 저녁마다 요즘에 계속 그 실시간 방송을 해줬습니다. 대번에 뭐냐 하면 싼 500원짜리 주식 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이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그걸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잘 아는 내가 그게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면 그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재물 분석을 보면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주식을 그걸 살라고 덤벼요. 그러면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면 무조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모르면 안 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위험성이 없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깡통 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투자하는 기술, 기업, 무슨 상품을 만든지 알지도 못한 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차트에 맹신하고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주가는 갈 거다는 생각으로 그냥 개인 투자를 샀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자를 때리고 상장 폐지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깝죠. 차트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차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기업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오로지 차트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기업 분석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식은 역시 예, 차트가 최고야. 이렇게 외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차트로 역발상한다고요? 쉬울까요? 불량 기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만을 중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업 분석만 중시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기업 분석을 잘하면 차트를 몰라도 돈을 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차트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랐는데도 기업이 그럼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기업은 뭐라 있는 거죠? 질문 들어갑니다. 기업은 왜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기업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왜 기업에다 투자를 하죠? 그죠? 기업은 돈 벌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미 답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동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이익을 잘 낸다면 그 기업은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차트? 필요 없어요. 돈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이 안 벌리고 아까 3천당 제약 한번 가져보자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돈을 못 벌고도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차트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돈을 잘 벌면 가서 동업해놓으면 돼요. 저 너 3천당 제약이 그러냐? 돈을 진짜 잘 버냐? 돈을 잘 벌면 그죠? 이번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죠? 그냥 여러분 꾸준히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계속 191억입니다. 자, 종목 공시정보를 가서 볼까요? 끊임없이 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도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예. 네. 자, 올해 영업이익이 당해 사업년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적은 좀 부진했네요, 이번에는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면서 이 기업이, 그죠?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여러분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걸 판단하고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 투자는 기본으로 뭐다? 가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익 가치가 커지니까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수익가치가 커지려면 성장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요? 성장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고 수익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자산가치가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자산가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까지 하고 있다. 당연히 삼박자가 된다 그러면 기업은 벌써 끝난 거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차트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상장 폐지다고 깡통되고 그러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뭘 하죠?
이런 건다 무시해버리고 차 들어다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장기를 못 들고 가게 되는 거죠. 혹자는 뭐라 그래요? 밥 먹듯이 주식 사라. 만 원이 백만 원 간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 바볼까요? 그죠? 돈잘 버는 기업에다가 만 원짜리 샀더니 백만 원 갔습니다. 그럼요. 그럼 30년 들고 가봐라. 자식한테 물려줘라.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이게 심한 얘기도 하죠. 자식한테 추천할 수 없는 전문가라면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자식한테 불량 기업을 사줘서 깡통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세 가지 기본 가치가 가는 거니까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깡통으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렇잖아요. 템플턴만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업하는 조건이 뭐예요? 돈을 버는 기업에 가는데 세 가지 가치가 커진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다 이격 나면 짜는 건다 뭐예요? 차트죠. 그죠? 차트를 저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트도 하되 최소한 여러분이 깡통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 재무 분석을 하면 좋은 기업은 멀리멀리 멀리 가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부자는 알아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뭐라 그러냐 하면 자신이 모르는 기술 투자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하든 주식을 매수하든 경영하든 간에 일관적인 원칙이 뭐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뭐부터 해요? 예, 기업의 재무 사업 보고서를 들고 나가면서 신문하고 사업 보고서만 들고 가서 읽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간단하죠. 왜 사업보고서를 읽을까요?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이유가 될지, 뭘 가서 들고 갈지.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을 알고 싶다. 수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뭐 전문가가 이건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런데도 신신당부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제발. 다트가 얼마나 좋은 건지 워런 버핏조차도 이걸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기업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안 보는 거지요? 에? 자,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한번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기업을 한 번만, 그죠? 이런 분기 보고서를 읽고요. 그죠? 이런 거다 복잡하니까 다못 읽어도 좋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다 나와요. 사업 개요. 그죠? 업계 현황. 제약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단백질 시약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읽고, 그죠? 이게 얘만 그런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돼 있어요. 이러면 안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개발하면 10년간 걸리고, 그죠? 매출이 어떻게 되고, 10년 동안 특허 보호를 받고, 미국에서는 특허 5년간 특허 연장을 할수 있고, 그죠? 이러면 이제 또 뭐죠? 회사 현황은 어떤가? 뭘 하고 있는지, 임상 뭘 하고 있는지, 뭘 팔았는지, 그죠? 뭘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보면서 요약 재무 정도만이라도 보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 번씩만 본다면 깡통을 나고 싶어도 안 나요. 그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가면 여러분이 깡통 낼까요? 여러분을 떼밀어서 깡통 나라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예요?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이 부자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죠? 오늘은 짜릿하게 8949에서 돈을 벌겠습니다. 카지노 하듯 하잖아요. 카지노. 게임하듯이. 좋은 기업을 그냥 들고 가면 게임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서 동업해가지고 돈을 벌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강원랜드 갔습니다. 강원랜드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즐기고 오세요. 강원랜드는 여러분을 즐기고 오면, 그죠? 돈 10만 원 갖고 와서 즐기고 오면 그거로 만족하고 즐기고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돈 벌라고 악을 쓰니까 어떡해요? 돈을 잃어버리고. 진짜 동업해서 돈 벌라고 그러는 데는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어떡해요?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죠? 예, 수수료도 많이 내고, 아주 거꾸로만 하고 있죠. 그럼 이길 사 있나요? 질까요? 그죠? 여러분이 간단하잖아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버핏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만 투자하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천만 받으면 조사조차도 안 하지요. 아유, 어떤 분이 제 방에 오서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님 100% 아닙니까? 아유, 전문가가 100%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권방송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있는 돈 없는 돈 지팔하다가 있죠? 다 갖다 질러놓고 그냥 주무시고 있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건 뭐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내해주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린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죠? 급등 상한가 먹으러 가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 사람들 돈 벌 수 있을까요?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자신이 아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몰라도 좋아요. 오늘 여기 이마트, 아, 이건 상호를 대면 안 되나?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가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물건만 사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가면서 샴푸를 사러 가면 저 물건만 뒤따 사가더라고. 왜 그러는지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29만원 갈 때. 아유, 그때는 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29만원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상품 꼭 사고 싶으네. 왜 그랬더니, 아유, 진짜, 아, 물건이 너무 잘 나가. 그래? 아니, 그냥 대형마트 가서 꼭 사러 가려면 사람들이 그건 다 사가네. 야, 이거 돈 좀 벌겠는데? 뭔데? 그랬더니, 봐봐, 샴푸. 아니, LG 생활 건강이 지금 얼마 갔어요? 그때가, 여긴데, 에? 30만원도 안 갈 때요. 얼마 갔어요? 지금, 30만원 갔다고 그래도, 여기서 2009년에, 지금 얼마를 간 거야. 30만원짜리가, 400%가 나갔잖아요.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업에 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죠? 오, 맞아. 아, 저거 사보고 싶은데. 저거, 30만원. 30만원 샀으면 지금 이게 400%랐으면 돈이 얼마야? 아, 여기다가 1억 있는 사람은 갔다. 에이, 모르겠다. 30만원. 1억 하면 몇 주나 사나요? 300주나 사나요? 300몇 주 사나요? 3000주 사나요? 사놓고 그냥 묻어뒀으면 지금 1억이 얼마 됐어? 1억이 자그마치 400%면 4억 벌었는데. 그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남. 그죠? 3 내지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다 도망갔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딱. 아니, 3 내지 5년 들고 가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 더 들고 가라는데, 아, 들고 가긴 뭘 들고 가? 그죠? 다 잘라버리고 없지. 그죠? 없어요. 아내가 참 부러워했어요, 이 주식을. 왜?
샴푸가 너무 잘 팔렸거든. 이놈의 LG생활건과 사장이 툭하면 뭐지, 더 페이스샵 인수, 또 조그만 회사 네 개를 인수해버렸으면서 계속해서 황금주가 돼버린 거예요. 황제주가. 그땐 돈이 없었지. 제가 지금 같았으면 샀죠. 그죠? 그땐 돈이 없으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뭐 쳐다만 보고, 아 부럽긴 한데 종목이 너무 좋아, 난 잘 몰라 주식은, 그렇지만 물건이 너무 잘 팔려. 그죠? 돈이 너무 잘 벌려. 그 물건을 살라고 아우성이야. 아 그래? 야 근데 진짜 이게 얼마 갔어? 400%. 그런데 무슨 트레이드 한다고 뭐 100, 뭐 10% 손절 칼같이 해가지고 뭐 다 잘라버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9억을 날렸어. 9억. 우리 친척은 10% 손절, 무슨 정답인 것처럼 10% 손절하다가 5억을 날렸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돈을, 야, 여기다 9억을 담았으면 얼마야? 400%니까 9억이면 36억 벌었어? 아휴, 진짜. 그런 거는 무슨 주식을 그냥, 그죠? 36억을 보는데 9억을 갖다 단타치다 까먹었어? 내 남편이 지금 3개월 후에, 예, 은퇴를 하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될지 지금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줘? 여기다가 9억만 담았어마 4936이야 36억을 벌어. 이렇게 벌어요? 9억 단타하다가 까먹을래요? 참 안타깝죠. 알지도 못하면서. 단타는 해가지고 진짜 부자 되는 것은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예,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따라갈 능력이 안 돼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 투자하라고 그런 거죠. 아니 그냥 갖다 9억 담았으면 36억 벌었어.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 100명이 왔다고 그러면 100명에서 몇 명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유리 언니,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바보가 10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지금 7년이 됐는데 35% 수익입니다. 아휴, 내가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전문가님한테 와서 진작 알았으면 여기다가 그냥 적금을 붙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아휴, 진짜 나 바보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몰랐으니. 바보같이 은행 갔다 적금하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열심히 7년 동안 했더니 35% 주더래. 여기다 적금을 붙으면 400%면 도대체 적금의 몇 프로야? 몇 배야? 부자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적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냥 자식한테 사주고 가요. 자식 부자 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제발 부실 기업 사지 말고 좋은 기업 사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도 자꾸 그냥 어디로 눈이 가요? 부실 기업에 눈이 가는 게 급등상한가 나간다고 거기에 또 타댕기다가 깡통 나는 거지. 그죠? 맞아요? 아, 참 안 된다. 안 돼. 힐라코리아. 많이 갈등 가졌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힐라코리아 오늘 어떻게 됐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네, 오늘은 조정받았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그저 조정받았죠. 제가 올라가는데 500원 겁니다. 그죠? 이게 언제 사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언제 사줬어요? 요때 사준 거예요, 요때. 요때. 컬링 대표가 동계올림픽에서, 그죠? 에, 영미가 안경 쓰고 컬링하는데 그게 재밌어 쳐다보는 순간, 가슴 팍하고, 뭐죠? 어깨에 들어있는 이 필라의 로고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야! 저거 좋은 일이 벌어진가 보다. 얼른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하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사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안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료원도. 계속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어요. 제발 좀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안 사요. 그럼 여기 올라와서 하도 안 사니까 여기서 제발 좀 사세요. 또 안 사. 여기 올라가니까 사. 기업을 못 믿는 거죠. 템플턴을 못 믿는 건 이해가 가요.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기업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발에서 사요. 아마 이게 떨어질 때 또 팔았을 거예요. 못 견디고. 그럼 여기다 제가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은 신고가로 간다. 이런 투자라면 여러분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를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 전 아들 녀석이 지금 명동에 몇번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휠라점이 언제나 사람이 북적북적북적 되더라는 거예요. 오, 더 가겠는데. 올해도, 이번에도 실적이 너무 좋아. 주가는? 어떻게 한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점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주가는 가잖아요.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 주도주가 괜히 갔나요? 실적도 없이 그냥 가든가요? 삼성전자가 실적 없이 그냥 올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걔돈못 벌었어. 그러니까 못 갔지. 그런가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간거 아닐까요? 너무 쉽잖아요. 돈을 진짜 잘 버나 한번 보자. 그러면 휠라가 얼마나 잘 버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 아니 118억 벌더니 2175억이야. 3분기가 2745억이야. 이번에 얼마요? 832억인가? 또 났어. 전년에 515억이야. 올해는 738억, 3분기에. 이번에 800 몇억이 났어. 실적이 계속 좋아져. 주가 안 가면 우리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간다면 주식 투자할 필요 없죠. 뭘 믿고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안 간다는데. 그렇잖아요. 돈을 잘 보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요?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물론 이렇게 찔뻑찔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돈을 잘 보니까 이게 계속 간 거지. 돈을 못 벌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예? 한샘이 주도주로 갈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날아갈 때 그냥 갔냐고요. 차트로 갔냐고요.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곤두박질 친 거예요.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얼마나 갔어요? 자산 가치 대비 18배가 날아갔으니까 이미 잘랐어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날아간대. 그럼 시장을 보자고. 여러분이 시황을 좋아하니까. 아니, 시황이 어떻게 돼서 뭐 시황이 안 가니까 주가가 안 간다? 가서 뭐, 그거 하고 시작하고. 2013년부터. 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뭐, 가본 게뭐 있어, 주가는요? 시장 지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갔느냐?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니까.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온통 세상이 리모델링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업들이 얘만 간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 건자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환매가 되는 거고. 주도주가 갈때 얘만 가냐고요. 그죠? 또 봅니다. 자, 자신이 잘하는 기업.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끊임없이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보톡스. 노무현 대통령이 미간에 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다까지 뉴스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우리 이런들 매수합시다. 좋은 종목입니다.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호재가 또 터졌죠. 뭐죠? 미국에서 지난번에 한동안 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을 벌였냐면 위생 관리가 안 돼서 더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랬더니 금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작년에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금년에 무슨 일? 그건 원래 조사하는 과정의 한 과정입니다. 나 한올바에 대변을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해 제품 출시를 갖다 허가를 해줬죠. 그러는 바람에 주가가 더 가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쌍벽으로 가는 종목을 제가 2010, 여기 2017년 8월 달에 런칭 방송하면서 매수한 종목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자,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참,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신고가입니다. 얘하고 같이 산 종목이 누구죠? 대웅 제약이죠. 여기 오신 분, 삼천당 제약은 본인이 사고,
아들은 대웅제약을 사고 대웅제약이 또 나가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수로 간 건데 2017년 예 8월달 이거 떨어진다고 팔았나요?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뭘 팔았어요?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만 가는 거예요. 팔지 마세요. 또 삽니다.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진 거니까 견뎌내세요.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지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옵니다. 다시 올라서 신고가를 내고 가죠. 삼천당 지역 몇 프로예요? 400% 났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라고, 장기 보유하라고 신신당부했더니 대웅장은 여기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런칭방송 8월 7일, 8일 런칭방송부터 우리 유료원들한테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자, 어떻게 해요? 지수가 또 종목이 떨어졌다가 돌파 눌러 나간다, 매수. 자, 좋죠. 이거 얼마나 갔어요, 벌써? 수익이요. 팔았나요? 한 번도 매도 사인, 삼성전자제약이나 대웅제약을 매도 사인을 안 냅니다. 116%. 왜 그럴까요?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가져가면 풀림없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걸 뻔히 아는데 여러분을 매도시킬까요? 176%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료원은 계좌가 있는데요. 예. 네. 삼화콘덴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해서 1000%, 1000몇 프로 계좌를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얘는, 예, 600몇만 원 샀더라고요. 3000당 제약을. 600몇만 원을 여기서 7번에 걸쳐 샀대요. 여기서 7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 추천했으니까. 아이, 전문가님, 가지도 않는 종목은 자꾸 추천해. 아이, 가지도 않잖아요. 전문가 괜찮을까요? 뭐가 나빠요? 좋은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날라가고. 끔찍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마인드고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내 종목이 다른 게 안 올라왔어도 이게 벌써 예 만약에 600만 원만 담았어도 400%면 68, 64, 24, 2400을 벌고 있네. 다른 종목이 안 가고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좋은 종목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자꾸만 그냥 팔고 사다가 돈 다 잃어버려. 어제 시간이 오늘 쟁일 방송하니까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그 계좌가 아직도 있을 거야. 그죠. 요즘에 심심할 때마다 오시는데, 요즘 통 안 보시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진짜 계좌가 있나요? 예. 저 보시죠, 이거. 참, 예. 과거에 삼화콘덴서가 계좌가 얼마예요? 1083%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죠? 이게 누구 거야? 대주전자재료 628%. 템플턴이 이렇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예. 삼천당 지역 어디 또 있던데? 이야, 무섭죠? 삼천당 지역 봐요. 얼마, 장부가가 12,327원이에요. 12,327원. 다 나와도 또 많이 갔죠? 자, 그럼 볼까요, 진짜? 예. 네. 12,000원. 12,000원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 지금 얼마 난 거예요, 이게요? 안 팔았잖아요. 무섭잖아요, 저렇게. 뭐 팔긴 뭘 팔았어요? 가만히 그냥 붙들고 갔는데. 어이, 얼마야, 이게 도대체? 495%야? 12,500원이, 12,327원이니까. 12,000원 여기. 여기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야? 돈을 버는 게 지금. 예, 323%네. 그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에? 다 나와? 다 나와는 제가 그냥 끊임없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런데. 여기 다 나와도 들고 있어요. 얼마냐 하면 장부가가 7,900원이야. 7,900원 어디죠? 예, 여기잖아요. 얼마요? 예, 7,900원 여기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나요? 예. 그 지금 얼마예요? 다 나와? 예, 네, 160%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여기다 대고서 아예 안 사면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제발 좀 다 나와. 사, 또 사, 또 사. 제발 더 사라.
지난번에 여기서 딱, 네. 유래 전문가님, 나 241% 났는데 더 살까요? 더 사요. 그래서 아예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빵 올라가니까, 아, 샀어야 되는데. 또 떨어졌다 하죠. 시장이 나빠져 이번에 떨어졌죠. 그게 또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가는 종목을 왜 자르냐고.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더 이상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깨끗이 끝났다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어떡한다? 그냥 맞짱 뜨고 저는 월봉 보지 말고 주봉만 보고 정배열로 가는 한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강의해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로 가는 한, 그죠? 역배열 필요 없다.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이 주식 잘 몰라, 차트 잘 모르면 역배열 먹지 않아도 좋다. 정배열로 가는 한, 정배열 갈 때까지만 먹어라. 그래도 대박이야.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요, 전부 다. 역배열에서 먹어야 대박 수익 납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모릅니다. 그죠? 마이더스 님도 어서오세요. 정배열만 먹어라. 그래도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역배열을 갖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 부자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또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듣고 또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가치 평가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